다음 파트들 죄송합니다. 다음 팟은 버퍼 없나요? 다음 팟이 설정이 아프리카보다 더 좋은데. 다음 팟은 4000K 60프레임의 고품질 압축 렌더링을 사용하는데 버퍼가 없는데 컴퓨터 문제가 아닌데. 답답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못해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타 플랫폼을 홍보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배비를 자르겠대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 버퍼만 안 걸려도 얘기 안할 걸. 뭐 다음파 만세는 뭐 제가 그냥 다음팟이 좋아서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근데 홍보는 아니에요. 아프리카 만세, 다음팟 만세 뭐 이런 거지. 뭐 아프리카가 안 좋은데 다음팟을 가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자, 조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명 중에 리방했는데 40명에 자, 지금 4분의 1이 왔어요. 4분의 1이. 아, 5분의 1 정도 갔는데. 아, 4분의 1 정도 되는구나. 얼른 좀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 파 분들 기다리니까. 죄송합니다. 한 15초, 20초 정도만 기다리고 가도록 할 테니까 얼른, 얼른 다들 들어오시고.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그러면 이제 방송하도록 하죠. 너 미쳤어?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해? 이 나쁜 자식!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는 사람을 죽였지. 아씨, 너도 살고 싶지 않냐? 어디서 기어오르고 지랄이야, 죽고 싶어? 그만 둘다 해. 둘다 그만해. 둘다 그만 둘다 해는 아니죠? 미나? 자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 급변함. 미나야! 내 이럴 줄 알았어. 넌 언제나 내 앞에서 착한 척하지. 뒤에서든 애들 돈 뺏고 다니고 협박하고 내 친구들까지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정말 왜 이래? 거의 최소 이혼 사유인데? 저 잠깐만 자기야, 그거 나 오해야. 나 변했다니까. 지금도 봐봐, 난 그저 영호랑 헤헤 친구끼리 헤헤 남자들 사이에 서로 욕도 하고 그러잖아. 헤헤헤. 이건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던 것뿐이라고. 우린 친구니까 헤헤. 도대체 누가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막대해? 어떻게 친구한테 죽고 싶냐고 해? 하는데? 많이 하는데? 나쁜 자식, 너랑은 지긋지긋해. 우린 이제 끝이야. 아, 안 돼, 미나야! 내가 잘못했어! 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곳은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그래. 약육강식이든 뭐든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미나야 잠깐 내 얘기 들어봐. 저렇게 미나 사라지면 나 어떡해? 나 살해당하는 거 아니야? 미나야 너 옆에 있어줘야 돼. 나 안 그러면 나 죽을지도 몰라. 제발 부탁해. 어? 뭐 사라졌잖아. 미나와 명길 같이 생긴 무언가는 저 멀리로 사라져갔다. 미나가 이렇게 도와주는군. 그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역시 친구는 잘 사귀고 봐야 한다니까. 그리고 성적표도 수정되었어. 사회 과목 점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 참 짜게 주는군. 와 이거 뭐야? 퀘스트를 깨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야? 이거 웹툰의 다이스하고 다를 바가 없네. 그쵸? 딱 그거잖아. 다이스 진짜 재밌게 봤는데. 자 지금 지도를 찾아줬어요. 자 베이스먼트.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체육부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야구부, PE, 음악, 미술실, 음악실. 뭐야 미디어룸이랑 뮤직룸은 같은 비슷한 과겠지? 이건 모르겠어.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아트룸으로 들어가라 그러네. 쓸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 데베스 칩 하나를 찾았다. 물병은 바로 버려줍시다. 그냥 사용하자. 잠깐만 이거 뭐야. 너희 끝나고 우리 반으로 와봐. 우리 반 샌드백이 미친 개한테 날 찔렀어. 아직 교육이 덜 됐나봐. 좀 더 철저히 가르쳐야겠어. 명기 500원 하나를 찾았다.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주의사항. 이름 정태훈. 비반이고 그냥 평범하구만. 친구들과는 약간 겉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군. 뒷자리에 앉은 명길이가 괴롭힌다라. 요즘 왜 이렇게 명길이에 대해 보고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그놈 착한 놈인데. 뭐 사춘기라 가끔 엇나갈 수도 있지. 명길이랑 상담 한번 해야겠어. 그럼 뭐 당연히 해결되겠지. 아, 이 선생님도 문제네. 얘가 착한 놈이고 사춘기라 가끔 엇나가? 얘 사람 죽였어 지금. 아니지, 태훈이는 살해당했지? 미안하다 태훈아. 사람을 내가 반대로 봤다. 잘못 봤다. 쓸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아 미디어 영화관 이런 거야? 영상실. 그러네. 끝없는 어기. 아 그래요? 정신이 났네 내가. 플레이 시간이 오래돼서. 끝없는 어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만 며칠 전부터 상당히 배가 고프다. 딱히 평소 운동은 더하게 된 것도 아닌데 내 배에선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고 음식을 달라고 칭얼대고 있다. 그래서 휴식 시간에도 주변 애들에게 피자빵, 내가 제일 좋아하지, 피자빵을 사오라고 해서 먹어치우고 있는데 그래도 배가 계속 고픈 게 이상하다. 학교에서만 이러는 게 이게 뭔 일일까. 얘가 점점 그 선생님도 그랬잖아, 치즈가 먹고 싶다고. 얘도 그게 식욕이 증가하면서 그게 뭔가 사람을 해친 이유지 않을까. 어? 뭐야? 뭐야? 선생님 얼굴 이제 처음으로 나와서. 와 극혐 킬러. 얘들아 이리로 오렴. 그 킬러자는 여기까지 쫓았어? 여기 있는 건 다 안단다. 이리 당장 앉혀올래? 뭐야? 나 찾아오는 줄 알구나. 순간 쫄았잖아.
무슨 악어처럼 생겼어. 이것도 독이 있나? 붕대를 하나 찾았다. 깜짝이야.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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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 500원 하나를 찾았다. 노소녀 음악 선생님께, 1학년 체육 선생님께서 토요일 날 체육관에서 뵙적 하시네요. 자신만이 음악 선생님을 꺾을 수 있는 족구의 신이라고 하시면서요. 신 게리. 1학년 체육 선생님께서 체육관에서 보자고? 아니야, 음악 선생님한테 체육 선생님이 체육으로 승부를 보자는 거야? 만수쌤 그분께 그는 내 적수가 되지 못할 거라고 전하거라. 족구의 여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가면 지금 위험해. 저거 여자애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내 발목 잡으려고. 다른 루트 찾아야겠어. 저 오기 전에 빨리 구매. 야, 잠깐만. 이거 사지 말고 이거 하나 사자. 귀찮다. 그리고 됐어, 이 정도면. 뭐야? 진정됨. 기력이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 좀더 길게 달릴 수 있어. 뭐지? 여긴 어디야? 나 분명 여자 화장실로 들어왔는데. 학교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어. 예솔이 말대로 시간이 별로 없어. 여기가 마지막 공간이야. 내가 볼 때는 이 신관이 끝이야. 인생길의 끝에 하나의 종착역이 있다. 그건 바로 죽음.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 커다란 대로부터 골목길, 산악길, 빙판길, 고속도로도 있고 지름길도 있겠지. 누군가는 좋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반면, 누군가는 허구한 날에 엔진이 터지고 고물차를 끌고 간다. 누군가는 쉼없이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누군가는 잠시 멈춰 경치를 즐기기도 한다. 이 학교? 여긴 우리 모두를 태워 종착역으로 내달리는 버스다. 우린 그저 이 버스가 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승객일 뿐이다. 아마 버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저 우린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조그만 위로를 느껴야겠지. 조졌네. 이 버스 종착역 가네. 와, 생긴 것 봐. 오른쪽 공간으로 넘어왔다. 여기서 리코더 볼수 있네. 막혔어. 온갖 물품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졌어. 이거는 지금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지금 넘어온 것 같은데. 뭐야, 엄청 복잡한데? 저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곳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꽤 성능이 좋은 컴퓨터들이야. 안타깝게도 도서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만 해놓고 다른 거 완전히 잠궈버렸어. 더 코만하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바로 이 게임이지. 테베스 프레소 커피를 하나 얻었다.
이거? 670 음악. 설마 메워야 되나? 아,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있었네. 이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네? 안타깝게 도서 목록은 열람할 수 있게끔 해놓고 다른 거 완전히 잠가버렸다. 도서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여기가 먼저가 아닌 것 같아. 나가면 바로 있는데? 이거는 와, 개깜놀. 와. 지진 줄 알았네.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이게 거기가 맞아. 아까 가는 길은 거기뿐이네. 키를 못 찾았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따돌린다?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 이제. 게이득? 그래, 여긴 못 쫓아오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여기 앞에 있다는 게 문제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오, 슈발. 제발 앞에 없어줘. 도서관 헬프 데스크에 사서 일지가 있다. 한번 읽어볼까? 이것께 흥미로운데 사서가 적어놓은 걸 보니 태훈이란 녀석 밤마다 신간에 몰래 들어왔다는데 태훈 아침에 실려간 1- 비반 녀석 아닌가? 보안이 뭔지. 아, 개 같은 거? 뭔지 모를 이상한 걸 여기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5층 미디어 룸에 몰래 들어가려다가 잡혔던 적이 있군. 오늘 아침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다른 페이지에 미디어 룸 출입카드 카드가 끼워져 있다. 나이스. 아, 밖에 있는 거였네. 여러분들 말이 맞았어. 일단은 오! 개 같은 게 뭐야? 이런 젠장. 와! 이건 아니시죠. 너무하셨어. 그렇게 와! 뒤져. 아, 잘못 갔다. 빨리 들어가! 와. 아니,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나오지? 와!